어제 너무 멋진 경기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점수 내고 후반에 더 도망가면서 이제 서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초반부터 더 빡세게 불러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하나씩 하면 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내려온다 왔다. 왕모스, 왕모스! 들어올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탐장 쪽 탐장은 넘어갑니다. 자, 완벽한 타이밍에 제대로 걸렸고 발사각도 좋았고요. 작용할 수 있거든요. 프리카운트 때립니다. 블록하고 오른쪽 넘어갑니다. 그거 아주 절묘하게 ABS전에 걸쳤어요. 자, 디아즈의 타구가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폭장! 이번 시즌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타자 데뷔 첫 안타는 동점 솔로포 노윈 디아즈입니다. 3-3 동점.
김민호 오버 타자. 걷어냅니다. 좌중간 코스, 좌익수와 중견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장타 코스. 여유 있게 1루를 점령하는 강민호 타자입니다. 원볼 노스트라이크. 낮은 공 들어올립니다. 멀리가는 타구 중견수 옆에 떨어집니다. 우중간 안타. 득점권에 있던 주자 홈으로 들어왔고 김영웅 1루 도착. 투에서 밀어 때렸고 1, 2가 빠져나갑니다. 오른쪽 안타. 김영웅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멈춰! 박수행 삼진! 프리카운트 주자 출발! 타격의 결과!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콜플레이 하면서 잡아냅니다! 5대4, 8회에 만들었던 역전 드라마와 함께 올 시즌 36번째 역전승을 만들고 우세 3연전을 조기에 확보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